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김재범 선수가 나서고 있습니다. 아, 남자 81kg급에 출전하고 있는 김재범. 이제 예선 첫 경기 벨라루스의 순디코프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김재범 선수도 오늘 좀 하나 잘 싸워줘서 메달 하나 따스 꼭 따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올해 있었던 독일 대회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오늘도 메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대가 이 벨라루스의 순디코프 선수인데요. 양 선수가 지금 상당히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재범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잡기 그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네, 지금 했는데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요. 예. 예. 네, 자, 타이밍도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김재범 그렇죠. 선수가 일단 그 어버치기를 한번 시도해 봤었는데요. 네. 타이밍이 좋았다는 점에서. 다리 끝까지 끝까지 뚫어서 다시 마무리. 아, 안타깝네요. 한 점만 좀 당겨줬으면. 예, 예. 예. 그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움직이면 좋아요. 예. 네, 자, 지금 상당히 빠른 몸놀림 보여주고 있는 김재범 선수입니다. 그렇지. 네, 김재범 다시 한 번. 네.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위에서 구축이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다리로 버티고 있는 순디코프. 자, 다시 돌아서. 자, 누르기, 누르기. 그렇죠. 다리만 빼면 되죠. 다리만. 자, 오른다리 빼야 되는데요. 네. 잡혔습니다. 지금 신장이 좋고 오른쪽 틀을 잡는데 말이죠. 지금 김재범 선수 거기서 어버치기까지 예.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곳 그, 베이징 과학기술대 체육관 많은 한국 관중들 응원단들이 와서 지금 김재범 선수의 응원을, 이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벨라루스의 순디코프 아직 양 선수 득점 없는 가운데 일단 초반 기선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재범 선수가 좋아 보여요. 예, 너무 네. 좋습니다. 빠르죠. 예. 네. 자, 한 서너 번의 공격 기술 헤드 뒤치기. 그러나 자, 위에서 들어오고 있는 순디코프. 네, 벨라루스의 순디코프 선수도 2006년도 핀란드 대회와 2007 루마디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한 선수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아, 이 월드컵 에서 우승을 했던 기록이 있는 선수인데요. 자, 김재범 일단 뿌리치면서 왼손, 자, 다시 이제 제대로 잡아야 될 텐데요. 자, 일단 왼손 옷깃 잡을 잡았어요. 네, 자, 옷깃 잡고 들어서 더 들어야 되는데요. 완다리로 수비를 하고 있는 순디컵. 이 다리가 기네요. 네, 이 순디코프 선수가 좀 더 김재범 선수 잡기 면에 굉장히 좋은데 지금 확실한 기술을 하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재범 우리 남자 유도의 또 하나의 메달 기대. 자, 최민호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서 왕기춘 선수의 은메달. 자, 오늘 또 한 번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범의 금메달을 오늘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아직 득점 없습니다. 자, 지금 그 김재범 선수가 선제 공격은 많이 하는데 네, 확실한 득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네. 지금 괜찮아요. 왼손 먼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 오른손 치로잡기 선수니까 왼손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겠죠. 예. 네. 자, 지금 일단 잡는 것이 이 순디코프 선수도 상당히 이 상대적으로 빨라요. 이 선수.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범 선수의 예. 잡기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네. 말이죠. 거의에 못지않게. 지금 선디코프 선수도 네.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빨라요. 81kg 치고는 상당히 지금 움직임이 날렵합니다. 네, 자.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어떤 그 서서 하는 기술 외에도 이 매트 기술, 누워있는 선수를 들어서 미치는 이런 네. 거가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첫날 최민호 네. 선수의 결승전도 저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예. 그대로 뒤집어서 한 판승을 거뒀었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다리. 자, 다리 잡고. 자, 예, 꼬치기. 득점을 안 주네요 지금. 득점이 안 되나요? 네, 지금 어깨 등이 조금 속도가 좀 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야, 연결되는 부분이 잠깐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점수가 연결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순디코프 선수가 한 두 번 정도 지금 주춤하면서 좀 넘어져서 잘 안 일어나고 있는데 좀 어디 저 글쎄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좀 상대 스피드가 조금 약간 아까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떨어졌어요? 예. 예. 네. 일단 유럽 선수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점 시합의 중반에 흐를수록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지구력이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예. 모습을 예. 보이고 네. 있어요. 힘들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좀 쉬는 것 같아요. 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눈 부상 같은 건 아니에요? 예, 예. 안 아픕니다. 선수 역시 예. 선수단 그런 네. 선수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읽고 예.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약간 이제 좀 지쳐 있는 듯한 이순디코프가 예, 좀 쉰 듯한 그래. 그런 모습인데. 김재범 왼손 잡아야 네. 되는데 먼저 왼손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 그렇죠. 지금 예. 왼손을 못 잡고 지금 안다리 기술을 시도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예. 남았습니다. 네. 돌아서 엎어져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김재범 네. 선수 지금 계속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네. 이 심판이 뭔가를 좀 상대 선수한테 벌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지금 도복을 고쳐매고 있는 벨라루스의 순디컵,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김재범 선수, 남자 81kg 예선. 야, 그렇죠. 그렇죠. 지도를 줘야죠. 네, 지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를 따내고 있는 김재범. 네, 적극적인 공격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왼손 잡고 먼저. 네. 네, 왼손을 잡아야죠. 왼손 잡고, 잡고 양손 그렇지. 잡았어요. 자, 왼쪽으로 돌면서 치기. 돌리면서 매드리 치기에 시도했어요. 지금 요즘 유도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자, 띠를 잡고, 띠를 잡고, 자, 넘기면서 굳히기까지 시도하려는 김재범. 그러나, 오른손을 놓지 않고 있는 순디컵. 자, 일단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순디컵부가 이 추성훈 의원이 이 속도도 많이 떨어졌다는 네, 표현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체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들어서, 들어! 놓쳤습니다. 네, 네, 오른손을 좀 땡기면서 들러매치기를 확실히 보여주면 네. 좋겠습니다. 김재범 선수. 자, 지금 체력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진 듯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순디코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김재범 좀 계속 몰아가고 아, 좋아요. 네. 김재범 선수. 하고. 네, 자, 계속 굳히게 합니다. 그렇지. 굳히게. 자, 돌려서 이제 조르기로, 조르기로. 자, 팔을 꺾기로. 자, 다양하게 지금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데. 네, 네. 왼다리를 감아주고 있는 순디코프. 김재범 선수의 또 하나 장점이 초반부터 종반까지 똑같은 그런 스피드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반에 갈수록 더 힘을 내는 선수가 바로 김재범 선수이기도 김재범 하죠. 김재범 선수다. 네, 계속 몰아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득점에 의한 득점도 중요합니다만 치대에 의한 또 다른 득점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저는 조심해요. 네. 네, 지금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효과네요. 네, 네. 반대쪽 효과 일단 따냅니다. 네, 지금 등이 완전히 닿는데 그렇죠? 네. 유효 점수와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 효과를 인정되면서 효과 두 개를 따내고 있는 자 김재범 81kg 예선 첫 경기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 김재범. 자, 네, 좋아요. 넘어치기 시도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넘어치기 좋아요. 지금 김재범 선수 1분 남았지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지도를 하나 더 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뒤로 주춤거리면 지도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김재범 선수 초반처럼 김재범, 계속해서 네, 왼쪽으로 돌면서. 자, 상대 왼손 일단 잡았어요. 왼손 잡고 돌아서 장외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두 선수. 근데 이순디코프 상당히 그 숨가빠하고 지금 지쳐 보이는데요. 지금 스태미나 많이 떨어진 모습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네. 아, 다시 한번 지나가. 아, 예. 네, 이렇게 돼서 김재범이 유효 하나가 됐습니다. 예, 예. 유효 하나, 효과 하나. 자, 지금 체력적으로는 훨씬 지금 김재범 네, 선수가 우세한 것 같은데요. 네. 김재범 선수 잡기를 왼손을 지금 잘 잡아야겠는데요. 네. 추성훈 선수의 지금 주문처럼 왼손을 먼저 잘 잡으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왼손 잡으면 진짜 네. 무성은 없는데. 예.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김재범 선수도 4분 20초를 계속 뛰고 조금 지친 모습인데 마지막 마지막까지 밀어줘야 되는데요. 네. 안쪽으로 대고서 붙이기를 해야 되죠. 주의해야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이밍은 너무 좋네요. 예. 아, 타이밍이 좋군요. 예, 예. 지금 들어가는 찰나를 지금 김재범 선수가 지금 잘 잡고 있어요. 네. 아, 왼손만 잡으면 합방을 하고도 이어. 그렇죠. 예. 오른손 잡고. 어, 그렇지. 네. 자,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 자, 순디컵.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재범. 왼손을 잘 잡고 오른쪽 오버치기 시도하면 더 큰 예, 점수랑 또 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범 선수. 네. 22초 남았으니까 잘 지금 버텼으면 예. 좋겠는데요. 네, 네. 20초 버티면 됩니다. 자, 굳히기 해야지. 다시 한번 굳히기. 그러나, 그쵸. 효과. 다시 한번 했는데 효과 있는데 네, 부심이 아니라고 예. 정정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효 하나, 효과 하나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남은 시간은 12초. 예. 자, 이 12초 어떻게 됩니까, 이거? 12초, 그, 정신 차려야죠.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시작, 한 10초, 마지막 10초. 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네, 위험해요. 예. 네. 자, 9초, 8초. 그렇죠. 자,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죠. 뭐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지도 하나 받아도 괜찮죠. 들어, 멀찍이 마치 마무리.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김재범과 순디코프 참. 피만 있는 접종, 김재범의 체력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유, 진짜 스타미나도 너무 좋고, 스피드도 좋고, 예. 넘어치게 하는 그 타이밍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때 예. 김재범 오늘 좀 메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역시. 어제 왕키춘 선수 이 금메달의 아쉬움을 우리에게 좀 남겨줬는데, 자, 김재범 이 금메달 오늘 한번 좀 금, 좀 노란색 하나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지금까지. 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이었습니다.